쉽게 가겠습니다. 네. 남자. 1970년 10월 11일생. 10월 11일? 여기는 딱 배우예요. 근데 이 남자는 굉장히 답답함이 있어요. 그 느려. 행동이 좀 뭔가가 느려. 그리고 남들하고의 조금의 다름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4차원? 그런 게 생각의 다름이 있고, 이 남자는 하나의 뭐가 딱 몰두해서 빠지면, 연기로 얘기를 할게요. 배역 하나를 맡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만의 스타일화로 거기를 굉장히 몰두하는 게 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빚을 받다 안 받다, 빚을 받다 안 받다. 이게 굴곡이 조금 심한 사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인덕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해준 만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그다음에 나를 따라오지 않고. 이 남자도 일부종사 못하는 사주를 가졌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의 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를 얻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얻어야 되거나 자녀가 없거나 결혼을 해서도. 조금 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자꾸 뭔 말이 나오냐면 외로워. 외로워. 그리고 막 온몸이 막 여기저기가 아픈 것 같아. 오십견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몸도 예전 같지도 않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막 몸이 따라주질 않고, 그리고 뭘 먹어도 특별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없고, 지금 약간 외롭다? 좀 지친다? 누가 옆에,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본인이 조금은 지쳐있다라고 해. 근데 이 남자가 또 웃긴 게 뭐냐면 작품이 딱 이렇게 막 이제 평상시에는 막 이렇게 나긋나긋해서 약간, 이제 거북이? 처럼 약간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도 뭐가 하나 일이 딱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엄청 빨라져요. 본인이 뭔가에 꽂혀서 뭔가를 해나가는 속도는, 추진하고 해나가는 속도는 엄청 빠르다 그래요. 암기력도 좋고 머리는 똑똑한 자손인데 그 머리를 가지고, 좋은 머리 가지고 공부에 다 썼으면 좋았을 걸. 조금 다른 쪽으로 몰라 자꾸 4차원이래요. 4차원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 그리고 친구가 의외로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은 좋은데 내 안에, 내 이 터전 안에 사람을 두는 거를 많이 안 좋아해요. 오히려 조금 꺼리고, 내가 사람들을 조금 쳐내는 형국이다라고 그러거든. 애정은 좀 어떤가요?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없어. 많이 없어. 성격이 조금 소심하기도 하고 막 적극적으로 대시하거나 막 이러는 것보다 제가 꽂히면 하겠죠. 근데 주위에 눈치도 많이 보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본인만의 이상한 프라이드 같은 게 있어. 자존심, 자존감 막 이런 거 있잖아. 이 남자 조금 까다로운 남자야. 쉬운 남자 아니야. 그 본인 주가 본인 생각 굉장히 조금 뚜렷하고,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으나 되게 철저한, 나 자신에게도 굉장히 철저한 남자야. 근데 연애운 진짜 없어요, 별로. 여기 돌싱이에요, 안 그러면 총각이에요. 돌싱이죠, 돌싱이죠. 자녀도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조금 작품이라든지 뭐든지 텔레비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더 볼 수 있게 이 여기 남자가 좀 바빠지는 시국에 좋은 건 들어와 있어요. 조금 동서남북으로 바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엄살도 심한데, 엄살. 조금 아프면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좀 심하대. 재혼할 수 있을까요? 아니 똑같은 말이긴 한데 연애운이 좋지가 않다니까. 연애운이 안 좋은데 어떻게 재혼해. 그리고 만약에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연예계 생활을 굉장히 만약에 오래 했음에도 좀 있고 해도 재력적인 부분, 재물적인 부분은 크게 많이 막 이렇게 자랑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약간 이 사람이 인기도 있었다가 없었다가 오르막을 왔다 갔다 많이 탄 친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수입 자체가 왔다 갔다 하지 많이 벌 땐 많이 벌지만 없을 땐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 몰라. 연애 운은 솔직히 지금 별로 안 보여. 그리고 의외로 성격 여자 같아. 엄청 꼼꼼해. 주방 막 살림하고 본인이 조금 혼자서 산 지가 좀 오래됐는지 살림하고 닦고 뭐 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해. 그거 어떻게 잘하냐. 깔끔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처럼. 꼭 뭔가를 빼놓고 더슴더슴 막 이렇게. 그래도 본인은 또 재밌게 잘한다라고 그래. 성격이 의외로 또 여자 같은 부분이 있어요. 몰라. 나는 내가 나를 붙여봤을 때 나는 좀 피곤한 성격인 것 같아. 4차원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그러고. 근데 배우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약간 그런 끼들은 다 좀 많이 가지고 있어. 이분 누구예요? 배우 임원희 씨입니다. 배우 임원희 씨? 돌싱포맨? 네네. 맞아요. 뭐야? 올해는 조금 작품이나 이런 거는 많이 하시겠어요? 올해 재물운이라든지 이동의 운들은 강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작품 활동하면서 많이 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